트로플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 응.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것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니, 그거 이렇게 기름 갖고 여기 이렇게 빨간 신호등? 불인 신호등 왜 사람들은 저런 그런 신호등만 써? 자동차들이 쓰는 여기 이렇게 기역자 있고 여기다 빨간 불 이런 거 들어오는 그런 거 사람이 쓰는 신호등하고 자동차가 쓰는 신호등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헷갈리겠지. 헷갈려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초록불 되면 이렇게 사람들 나가 자동차로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신호등에 초록불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가라는 뜻인데 그걸 보고 자동차가 가라는 걸로 헷갈리면 자동차는 그러니까 횡단보도 가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 있어, 그치?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아빠 근데 이거 뭐야? 우리 순이 찍고 있어. 말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뭐지? 수인 한번 또 물어봐봐. 나 이제 궁금한 거 없긴 한데, 없어? 근데 지하 1층에 있는 거 그거 있잖아. 근데 그 화살표 그거는 앞으로 가라는 뜻이야? 화살표가 이렇게 나 있으면은 이쪽 방향으로만 가라는 거야. 저쪽 방향으로 들어오진 말고 저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나 있어.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돼, 차가? 이렇게. 그렇게 가야 되지. 그럼 저쪽에서 이렇게 차가 오는 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되지. 화살표가 이쪽으로 나 있으면 저렇게만 가는 거야. 저기서 반대서 이렇게 오는 건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아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신호등도 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는 신호등. 이렇게 아니, 똥. 이렇게 생긴 화살표 있잖아. U자로 생긴 거,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뒤로. 이렇게 그거는, 다리처럼 생긴 거. 차가 이렇게 가다가 아빠는 차선은 이렇게만 가고 반대편 차는 이쪽으로 오지. 근데 아빠가 이렇게 가다가 뒤로 돌아가야 되겠어 하면은 아무 데서나 이렇게 꺾으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런 표시가 있는 그런 데서만 사람 있어도 그걸 되겠다. U턴이라고 하거든. 그런 데서만 꼭 U턴을 해서 차를 돌려서 다시 되짚어 볼 수가 근데 있어. 유턴이 없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멈춰야겠네. 어쩔 수 없이 계속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다가 U턴을 할수 있는 곳이 나올 때까지 계속 앞으로 가다 보면은 저 U턴 표시 있네 하면 거기서 U턴해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야. 아빠 근데 이렇게 자동차 유턴이란 거 있잖아. 자동차 유턴은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그렇지. 돌리면은 돌릴 방향이 없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했잖아. 그래서 핸들 이렇게 돌렸다고 아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이렇게 두 손으로 돌리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해서 팔이 더 이상 안 돌아갈 그럼 수 있잖아. 이렇게 돌아야겠네. 이렇게, 근데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가.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그냥 하면. 요거는 방향만 정하는 거라니까? 왼쪽, 오른쪽, 유턴, 요쪽으로 가고 싶으면 요렇게, 요쪽으로 가고 싶으면 요렇게. 그렇구나. 나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거 없어. 알았어. 자동차 물어볼 거 거의 다 물어봤어. 알았어.